소녀상은 우리나라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소녀상인데요. 저는 그 소녀상 아픔보다는 다육이로 희망을,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녀상이 희망을 얻어서 나비로 승화됐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물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만드셨어요? 제가 직접 이거 특수 기법이라고 하는데 소실 모형 조형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스티로폼으로 먼저 이걸 조각을 다 했어요. 조각을 한 다음에 센 물을 부어서 이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색깔을 한번 보세요. 각각의 입힌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소녀상에서. 네, 그대로 네. 너무 자연스럽게 월동을 한다고요? 네. 와, 신기하네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이 그대로 유지가 네네. 되는군요. 태백이라는 동네가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이쁘게 물이 듭니다. 예, 제가 다른 지역에서 봤던 그 다육이하고는 색상이 굉장히 여기 다채롭고 네네. 예뻐요. 왜 이런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태백이라고 춥다고 안 된다고 하는 선입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와서 태백에서 키우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아이들이 더 이쁜 색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걸 네.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태백에서. 예, 굉장히 색상이 다채로워요. 외부에서 보던 거하고 좀 달라요. 네, 제가 직접 안에 숫자만 이래도 지금 다육이 숫자가 거의 300종이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에만요? 300종이 네. 이렇게 귀한 작품을 만드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희망이 되는 나비까지 있으니까 더 새로운 느낌을 갖고 가요. 좋은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